앞선 목소리처럼 정보통신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장애 청소년의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코딩 대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에 박성용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정보통신 기술, 즉 ICT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 현장 일선에서 정규 교육 과정으로 코딩 교육을 포함시키는 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ICT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장애 청소년을 위한 뜻깊은 자리가 열렸습니다. 바로 지난 19일과 20일, 이틀간 열린 2023 SK텔레콤 장애청소년 코딩 챌린지 대회가 그 주인공입니다. SK텔레콤과 한국장애인단체 총연맹은 1999년 정보검색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장애청소년들의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ICT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ICT 경진대회를 개최해왔습니다. 장애 청소년들의 이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해서 코딩 교육 그리고 코딩 종목을 통한 경진 대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뭐 도서관이나 뭐 가진 체험 부스 등을 통해서 4차 산업 시대에 맞는 그런 재미있는 것들을 좀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회에서는 전국 35개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청소년 100여 명과 인솔교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각광받고 있는 코딩 기술을 활용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역량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좋은 성적을 받았었어요. 대상을 이제 두 가지를 받았었는데 그렇다 보니까 올해 기대감이 좀 많아서 저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연습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도 병행하면서 하는 아이들이어서 조금 고단하지만 최선을 다해 했고 올해 이제 저희 학교가 이제 인공지능 교육 선도 학교를 운영하면서 학교 내에서 다양한 뭐 소프트웨어나 인공지능 교육을 하고 있어서 관련된 내용의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어디서 뽐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찾기 위해서 대회 참여했습니다. 코딩으로 기술을 접목시키고 AI 기술을 활용해 미션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해 즐거움은 더 커져갔습니다. 무엇보다 다양한 학교들의 참여로 코딩 챌린지 대회 현장은 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알버트 코딩 뭐 하니까 재밌었어요. 처음에 좀 낯설기도 하고 제가 잘하는지도 잘 몰랐는데 한번 해보니까 조금씩 잘 된 것 같고 성장한 거 볼 때마다 이제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모든 노력이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커져가는 즐거움, 그리고 그 안에 학생들의 꿈도 무럭무럭 커나가는 가운데 앞으로 장애 청소년들이 멋진 청년들로 사회에 나가길 바란다는 당부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대회 참여해 준 게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 안에서도 또 이제 아이들이 서로 힘들지만 서로 위하면서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서 지금처럼 앞으로도 이렇게 밝고 그리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 청소년들이 펼치는 축제의 장. 이번 대회가 단순한 코딩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닌 커나가는 장애 청소년들의 꿈을 응원하는 자리가 되길 바라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